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원석 대통령 부인 조사서 법 원칙 지켜지지 못해 국민께 사과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이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국힘, 새 당대표의 한동훈 폭풍 뚫고 미래로 간다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23일 선출됐다.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에도 장동혁, 진종호 후보 등이 당선되면서 친한계가 지도부에 대거 입성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뒤 103일 만에 당대표로 복귀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당원 투표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한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 32만 702표 득표율 62.84%를 얻어 과반을 확보했다. 원희룡 후보는 9만 6,177표 18.85%를 얻었고 나경원 후보 7만 4,419표 14.58%, 윤상현 후보 1만 9,051표 3.73%의 순이었다. 이번 전대엔 1위 득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한 대표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달성하면서 승부를 한 번에 결정지었다. 한동훈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간다며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마음도 챙기겠다며 당내 이견이 있을 때 항상 당원과 동료들에게 설명하고 경청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을 어기는 정치는 없다며 국민의 마음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상호 비방전과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됐던 전대 과정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대선 경선에서 패한 뒤 경선 과정에서 모든 일을 잊자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자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과 함께 가겠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당대표 선거와 별도로 1인 2표로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장동혁, 김재원인 요한, 김민전 후보가 각각 1위에서 4위로 당선됐다. 김민전 후보는 최고위원 중 유일한 여성 후보여서 지도부 입성이 확정됐었다. 45세 미만 청년 최고위원회는 친한계인 진종호 후보가 48.34%의 득표로 선출됐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내걸고 출범한 한동훈 대표 체제는 앞으로 당내 통합, 당정, 협력 등이 숙제로 남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대에서 극한 비방 폭로전을 반복하며 후보들 간의 반목이 이어져 왔다. 선거 막바지 한 대표가 공개한 나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논란 등을 두고 당분간 당 안팎의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당원들의 요구로 한동훈 대표가 당선했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당내 분열의 정치를 어떻게 통합시킬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